누군가에게 사랑은 가슴을 충만하게 채워주는 존재. 또 누군가에게는 사랑은 가슴을 아릿하게 죄어오는 아픈 존재가 되기도 하죠. 이번 곡은 사랑 때문에 눈물 흘렸다면 공감할 아련한 이별 노래입니다. 사랑아 왜 도망가. 트로트계 영웅 이명웅 씨 노래 아니겠습니까? 네. 아, 이 노래 너무 좋아. 꿈이조차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방금 들으신 곡은요, 이문세 씨가 2010년에 발표했던 곡을 2021년 이명웅 씨가 리메이크한 사랑은 늘 도망가입니다. 영상 총 조회수 5,400만 뷰 돌파, 노래방 차트 19주 연속 1위. 이 어마어마한 기록을 갱신하며 인기 고공 행진 중입니다. 근데 이 노래가 그저 이명웅 씨가 불러서 유명한 게 아닙니다. 사랑은 늘 도망가는 얼마 전 인기 뒤에 종영한 K-부문 주말 드라마인 신사와 아가씨의 OST인데요. 극 중의 주인공인 지현우 씨, 이세희 씨가 역병과 고난을 헤치고 이제 겨우 잘 되나 싶으면 안 되고 엇갈리고 사고가 터지고 보는 시청자들 숨 막히게 하는 핵핵핵 고구마 장면이 나올 때마다 이 노래가 흘러나오면 그 자체로 서사가 자동 완성. 맞아. 정말 사랑이 왜 그렇게 자꾸 도망가는지 애틋한 가사와 이명웅 씨의 목소리가 드라마의 개연성을 부여해서요. 배우들 역시 걱정 마, 이명웅 노래가 있잖아 라며 OST인 사랑은 늘 도망가를 마성의 노래라고 인정했습니다. 사실 뭐 평범한 장면이어도 슬픈 노래가 나오면 왈칵 눈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건 뭐 OST를 제대로 사용한 최고의 사례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이별로 가슴이 사무치는 허망해진 심정을 절절하게 담아낸 사랑은 늘 도망가. 사랑이란 게 참 슬... 박 선생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회장님! 박 선생, 괜찮아요. 내가 왔으니 괜찮아. 자부리 할수록 멀어지는 사랑, 비록 지금은 잊지 못할 사랑이라 해도 언젠가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되지 않을까요? 이번에 소개할 곡은 가사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꽃이 피고 지는 날이 와도 이것 하나만 기억해줘요. 그댈 향한 마음을. 그냥 이렇게만 들으면 그냥 시인데. 약간 시 쪽이에요, 진짜. 들어봤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꽃이 피고 지는 거는 모든 상황을 다 포함한 거잖아요. 그렇죠. 늘 항상 함께 한다는 그런 마음 아닐까요? 이처럼 사랑하는 이를 향한 절절한 마음을 마치 한 편의 시처럼 그린 노래 태연의 그대라는 시 띄워드립니다. 아, 제목도 시네. 언제부터인지 그대를 보면 운명이라고 느꼈던 걸까. 2019년 방영한 TVN 드라마 호텔 델루나의 OST인 그대라는 시. 극중 장만월의 가슴에 칼이 꽂힌 순간 구찬성이 도움의 손길을 건넬 때 처음 흘러나왔는데요. 그 애틋한 러브스토리에 마치 한 편의 시 같은 이 감성적인 가사가 사람들의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어허. 그대라는 시가 난 떠오를 때마다 외워두고 싶어. 그댈 기억할 수 있게. 근데 사랑을 시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사랑에 빠졌으니까 할 수 있는 얘기. 가사며 멜로디며 굉장히 또 슬픈데 태연 씨가 이렇게 막 확 또 지르는 목소리가 아니라 덤덤하게 읊어주는 어떤 창법으로 소화를 하니까 더욱더 그 분위기가 살아나는 것 같네요. 누군가에겐 사랑하는 그대란 존재를 떠올리면 세상 아름다운 동화처럼 서정적인 시를 쓸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처량한 이별 시를 끄적일 수도 있을 텐데요. 이 그대라는 시라는 노래 제목처럼 시적 감성이 가득 녹아든 가사에 사람들은 노래 들으면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남침도 없는데 이별한 느낌. 다이어리에 적어두고 싶은 예쁜 가사예요. 라며 아련하며 잔뜩 취한다는데요. 사랑하는 그대에게 띄우는 시 한 편. 여러분에게 사랑은 어떤 신가요? 2020년 16부작으로 막을 내린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둘리 커플 현빈 그리고 손예진 씨의 해피엔딩 에필로그를 완성시킨
러브송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불시착 속 OST이자 두 사람의 결혼식 축가였던 아이유 씨의 마음을 드려요입니다. 후라이 같은데? 말해봐요. 이런 거 어디서 배웠어? 이렇게 사람 설레게 하는지. 줘봐요. 나도 할래.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두 사람한테 딱 맞는 가사네요. 그러니까 그러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도 본인의 결혼식에 축가로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축가 패러다임이 바뀌겠는데. 네. 사랑의 불시착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인 아이유의 마음을 드려요는요. 극중 리정혁이 연인 윤세리에게 반지를 깜짝 선물. 사랑을 약속하는 장면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는데요. 얼추. 극중에서는 두 사람이 많은 장애물과 상황 때문에 자 만나고 싶어도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고 아무리 뭘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고 또 줄 수 있는 것이 결국 마음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 안타까운 극중 두 사람의 상황을 찰떡 같은 가사로 또 담아냈는데요. 자 그리고 마음밖에 드릴 게 없다니 말이 되나 하시겠지만 이 극중 고난을 극복해낸 두 사람처럼 그 어떤 것도 가능하게 만드는 이게 또 사랑의 힘 아니겠습니까? 뭐 사랑 모든 걸 갖춘다고 하지만 마음 줬으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네. 없는 사람은 또 사랑이 아니죠. 맞아요. 네. 제일 중요한 걸 주고 받았어요. 네. 이런 둘리 커플이 현실에서 또 결혼식을 올리며 가사가 실제로 이루어졌죠. 네 번의 모든 계절들과 12달의 시간을 두 분이 숨이 차게 또 매일 사랑하시면서 함께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봄의 끝 무렵 여름 햇살이 살며시 새어드는 이 시기에 딱 어울리는 세상 달달하고 설렘 가득한 고백송. 오 이게 드라마에서 조정석 씨가 리메이크를 해서 꽤 화제가 됐었잖아요. 맞아요. 원래 일기예보 노래죠. 그냥 진짜 직진이지 뭐. 아. 솔직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가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조정석 씨 버전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요. 연기력이 출중하니까 다 잘 살리는 거죠. 1996년에 발표된 일기예보의 좋아 좋아를요. 2017년 TVN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에서 조정석 씨가 리메이크. 다시 한번 큰 사랑을 받았죠. 아니 근데 두 분은 신촌에서 학교 다녀서 학교 때 이 노래 엄청 부르지 않았어요? 많이 불렀죠. 네. 연대 나온 사람들은 네. 신촌이라는 말이 되게 반가워요. 그러니까. 그 뭔가 되게 친근하게 느껴지는 게 있는데 가사에 신촌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했었죠. 그리고 1990년대 발표됐던 노래답게 요즘 노래로는 대체 불가능한 클래식한 감성이 묻어 있습니다. 여기서 왜 하필 노란 장미 세 송이냐? 솔직히 뭐 빨간 장미는 흔히 볼 수 있지만 1990년대까지만 해도 노란 장미는 좀 더 특별한 꽃인 데다가요. 장미 세 송이를 주는 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시절 추억 속으로 함께 빠져보시죠. 거의 안 바뀌지 뭐. 거의 똑같지. 카메라가 거의 현란한데. 네. 그러니까 조정석 씨 버전은 달달한 약간 고백 같았다면 원곡은 약간 이렇게 이미 연애 중이고 그리고 함께 막 더블 데이트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네. 충만한 느낌.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노란 잠이 새송이를 건네며 이 노래를 불러주는 건 어떨까요? 그 사람도 이렇게 말해주길 바라면서요. 좋아 좋아 나도 좋아 이 노래 모르지 좋아 좋아 이렇게 답이 오길 바라면서 아, 그래요? 예 아, 답이 오길 불러보시기 바라면서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